화이팅. 뭐 일단 1렙 때 W 찍어주시고, 뭐 1렙 때 어차피 조이도 Q 찍고 올 거기 때문에 서로 딱히 할건 없을 거예요. 그냥 W 견제 한두 번씩 해주고 라인 주워 먹다가 2렙 때 킬각을 보던 아니면은 2, 3렙 찍으면서 정글 싸움을 봐주던 둘중 하나를 해야겠죠. 라인 엄청 빨리 지으려 그러네. 잠깐만, 쟤왜 2렙 지켜? 팔로우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좀 예상치 못했는데. 쟤뭐 먹었지? 와드 경, 자 이거 그냥 Q로 막 들어가셔도 돼요. 아 뭐야, 나 이거 플래시 잘못 눌렀어. 여기 대고만 있었는데 손.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깝다. 이거 그냥 딱 플래시만 빼고 이득 볼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하필 플래시를 주워버려가지고. 아, 진짜 누를까 딱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상대 플래시 쓰나 안 쓰나 보고 누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아쉽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라가스 위치 살짝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여차하면은 빨리 라인 밀고 집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보십시오, 빠졌고. 이러면 지금 미드 주도권 다시 저한테 넘어오죠. 왜 이러는데? 아, 죽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 왜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번 판도. 어떻게 조이에 있는 판들 특징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조이가 힘든 게 아니라 상대 정글이 힘들게 하네. 조이야? W 그거 찍으면 뭐더라? 어제 조이 많이 했는데 스킬을 제대로 안 읽어봤네. 뭐 근데 그 라인 좋네요. 뭐 죽었어도 큰 손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래가서 이번에 플래시도 빠졌고 그래도. 경험치 차이 한 라인 정도 차이 나겠네요. 한 라인? 두 라인? 한 라인 정도. 조이가 템을 뭐 써오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붙어서 이거 딜로스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러면 별로 손해 안 봤죠. 이렇게 멀리서 수면 맞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얘한테 오히려 붙는 게 딜교 이득을 보면 보지.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최대한 손해를 덜 봅니다. 물론 이것도 상대 정글 위치가 아래쪽이라는 거 제가 이미 봐놨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였지만. 근데 이거 지금 조이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6렙 찍으면 킬각이 나오긴 하겠네요. 이번 라인 먹고 다음 라인까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걸까? 왜또 나한테 포식자 들고 뛰어오는 거야? 탈론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원래 암살자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가
뭐 탈론이 멋있기도 하고 제 손에 잘 맞아서 시작했습니다. 마나 관리 좀 해놓고. 아 근데 제 정화 지금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점화 풀면은 원코 만날 것 같은데? 점화대에 들어가면 이거 원콤 피거든요 충분히. 이거 붙어주고 잡았다. 안돼 네어씨. 어 얘 정화 빠졌다. 살이네. 아 근데 이거 또 상대법 영상 찍으려니까 집중이 안된다. 이미 하나 찍었더니 오늘은 좀 이따 다시 집중되는 타이밍이 있으면 그때 찍고 일단은 거르자. 상대법 영상은 이게 말이랑 설명하면서 게임까지 신경을 쓰려니까 정말 컨디션이 좋을 때 아니면은 상대법 영상 찍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하, 근데 이러면 지금 미드는 제가 유리한 것 같아요. CS만 봐도 제가 훨씬 앞서고 있고. 랩차도 줄었고. 탑은 어떻게 봐야 되지? 반반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다라고 하기가 애매하네. 조이피가 천. 천이면 원콤이 나나, 안 나나. 이러면 원콤이 나죠? 저는 원콤이 안 나는데. W풀 QR병. 아, 병타가 안 눌렸다. 아깝다. 방금 티아멧 너무 급하게 눌렀나보다. 티아멧이 먼저 눌려가지고 평타가 안 나가는 거구나. 저, 나 혼자 뛰기에는, 어.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전멸 내려놔. 오! 내려놓으라니까 바로 내려놓네. 씨, 깜짝이야. 씨, 다행이다. 근데 바다형이라서. 그만해! 아, 별풍선에서 저거 배리어 나왔는데? 왜 자꾸 저런 것만 나오지? 아 이거 조이 올라가는데? 이거 어차피 따라 올라가봤자 별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미드 라인 미는 게 낫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골드까지 하나 챙길 수 있겠네. 하나 더? 왔다. 아 조이 집 갔다 온 거네? 템사 왔구나. 엥. 야, 안 돼, 이거 조이도 와. 빼야 돼, 빼야 돼. 에헤이, 무리했다. 이거 신발은 그냥 헤르메스 신발 살게요. 헤르메스에다가 롱소드. 수파. 그냥 안 죽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 이번 판도. 우리 팀 딜러진 확실하니까. 그냥 1코어 드락 올려놓고 2코어 불크를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이거 그냥 멀리 떨어지지 말고 그냥 붙어 있는 게 훨씬 손에 덜 보는데. 점프해. 잡았다. 그렇지. 조이가 플래시 없을 때 이렇게 약합니다.
걔 오면 죽어야 돼요. 또 고이드 야금야금 먹어 죽음. 아니요, 케이님이랑 안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득 많이 봤다 여기서. 좋았다. 카직스가 어떻게 딱 절묘하게 저기 있지? 조이가 이렇게 양쪽 이렇게 좁혀지는 딱 여기 사이에 있었지, 어떻게? 카서스가 조금 크고 있네요. 크고 있어도 하, 주포를 근데 어느 타이밍에 가야 되지? 그냥 지금 바로 가는 게 낫나? 상대 AP가 많아서 거기다 데미지도 좀 우락부락한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주포를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나? 안 닿지 않냐? 그거 봐. 역시 바로 풀리거든요, 헤르메스랑? 이 맛에 헤르메스 가자. 아깝다, 저걸 못 잡았네. 왜 조이 잡은 것 같은데? 그렇지, 심지어 살았죠? 플래시도 빼고. 크으, 2등 많이 봤다. 그리고 더욱더 지금 주문 포식자가 절실해졌어요. 얘네 딜 보니까 안되겠다. 카서스 세네. 이게 본계정입니다. 아, 이번 라인 먹어도 주포가 안 나와. 그러면은 그냥 망치 사는 게 낫죠. 주포 딱 나오면은 그냥 주포 가는 게 나은데. 너무 애매하다. 조이가 먼저 가지 않을까? 가자. 얘 근데 플래시는 있다? 없나? 이거 이렇게 딱 맞춰주고 잡아주고 피해주고. 그렇지, 이득 엄청 많이 왔다. 그냥 저거 할 필요 없지 않냐? 나 이거 그냥 미드 타워 깨고 싶은데. 어 뭐야, 탑 왜 이겼어? 야 이거 탑이 이겨버리면 갑자기 게임이 확 쉬워지지? 이거 밀고 드락사를 사오겠습니다. 그러고 다음 템 바로 주포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까지? 오케이, 이것도 있다. 아니 근데 이거 탑이 이겨버리면 안되는데? 원래 이거 탑이 지금 계속 지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탑이 이겨버리네. 라인전 끝났으니까 렌즈로 바꿔주시고. 진짜 근데 템 이렇게 가잖아요, 상대 AP 많을 때? 무유화구체, 주포, 헤르메스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진짜 안 죽어요, 탈론치고. 상대팀 입장에서 엄청 짜증나. 탈론이 안 죽어. 그래도 탈론이 어느정도 물몸인 챔프라서 실수 한번 잘못하면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얘는 버텨요, 템을 이렇게 가면.
그렇다고 또 데미지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골렘 뛰었다. 여기로 딱 점프하면 그쵸, 정확히 있죠. 막타. 이런 식으로 상대 정글 위치 알면은 계속 따라가서 잡아주면 돼요. 그럼 저희 정글도 편하고 저도 좋고. 네, 주포랑 무효하고 재충첩됩니다. 방금 콤보 W, QR평입니다. 저는 IQ평을 한타 때 제외하고는 정말 뭐 암살 콤보로는 딱히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 패시브 터지는 속도가 사실 느린 것도 막 0.12초, 1초, 0.1초 막 그런 차이지만은 막 그것 때문에 못 잡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상대팀이 반응을 해가지고 0.1초를 저 뭐해? 저 뭐해? 아이고, 뭐지? 손해 본 거 같은데? 오, 근데 일라오이 고수인가? 저분은 원래 일라오이 원챔인 걸로 여기는 알고 있는데 잘하네. 아, 이즈리얼은 지금 닌탑의 얼건이라 못 잡는데. 어, 노아드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거는 제가 조이를 찢었다기에는 좀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서 좀 팀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 판은. 아! 이걸 스틸 못하네. 그만해. 이거 잘하면 억제기 타워 압박도 되겠는데? 이거 지금 제가 조이 암살이 되거든요, 여기서? 오, 위험했다. 이러고 2코어로 브이클 올리면 됩니다. 이런 판 요우모 갈 필요도 없어요. 브이클이 최고야 이럴 때는. 생존력에는 브이클만한 게 없어. 아, 2코어 중무도 땡기긴 한다 가끔씩. 저게 가격만 조금만 쌌어도 2코어로 중무 가는 판도 있었을 텐데. 카서스가 체력템을 꽤 많이 올려가지고 원콤이 안 나겠다 나한테. 그리고 난 일단 탑 올라간다. 은사 체감 꽤 많이 돼요. 잡았다. 어시 아님만. 오케이, 어시 먹었고. 오케이, 어시 아님 했고. 어? 야, 씨. 루시안 스펠. 뭐야?
아무리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지 니 스펠 다 빼는 건 너무 아까운데? 불클 요우문은 불클은 좀 생존력 신경 쓰고 싶을 때, 요우문은 암살 신경 쓰고 싶을 때. 하이 하이 이러면 설엔 나오겠다. 지금 상대팀 입장에서 탈론은 엄청 무서울걸요? 910인데 암살들 말도 안되는데 죽지도 않아요. 템 이렇게 나오네. 잘 죽지도 않아. 상대 조합이 거의 오레이피인데 이즈가 잘 큰 것도 아니고 이즈도 결국엔 대천사 이즈 리얼이라. 네, 어시 크게 한입 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뭐야, 끝났어? 오픈이야?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뭐야, 조이 왜 이렇게 화났어? 제일 센 거 보이십니까? 지지.